이번 시간에는 콘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것들은 전부 가시로 되어 있는데 이게 꽃갈콘이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? 꽃갈콘 한번 살펴보죠. 보면은 길이가 뭐 2.5mm 정도 되고 밑에가 0.3, 위에가 1.2mm 마름모사각형의 이런 형태를 갖게 되는데 또 이게 360도로 삥 둘러 있잖아요. 그래서 다른 가시가 갖고 있는 이걸로 한번 볼까요? 여러 가지 지금 가시를 갖고 있는 실들에 비해서 크기가 훨씬 크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제일 큰 것도 가시가 얼마나 사이즈가 되냐면 여러분 보면 놀라실 거예요. 이게 길이가 1mm, 높이가 0.2mm. 그러면 실제로는 이게 이렇게 작아? 틀림없이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.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. 처음에.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가시로 막나 있는 거, 돌기가 나 있는 이거는 사실 잘안 보입니다. 저는 이제 잘안 보이더라고요. 돋보기를 써야 보이지. 그래서 만지면 만져지는 정도다. 근데 실루엣은 눈으로 꽃갈콘이 달려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정도입니다.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? 뭐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때요? 이 가시가 왜 있어요? 조직을 이렇게 탁 잡으려고 있는 거잖아요. 빠져나가지 않게. 이 잡으려면 어때요? 면적이 중요해요. 이렇게 넓게 잡아줘야지 잘 잡히고, 이렇게 조그맣게 탁 잡으면 잘안 잡히잖아요. 근데 이 면적은 결국 이거는 그냥 수학이에요. 수학. 계산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. 가로, 세로, 높이를 계산을 하면 면적을 계산할 수가 있고, 또이 원통은 또 부피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같은 길이에 이 꽃갈콘이 27배 정도 더 면적이 넓게 돼 있어요. 그렇지만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할수 있죠. 아니, 꽃갈콘은 뭐 한쪽에 4개밖에 안 달렸고 가시는 왕창 많이 달렸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같은 길이 안에 그러면 면적을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뭐 6cm라고 보통 얼굴에 들어가는 게 한쪽당 6cm 뭐 해서 위아래 10cm 정도 들어가게 되니까 6cm 기준으로 올리는 부분, 고정하는 부분 6cm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대충 면적이 꽃갈콘이 한 3.6배 정도, 4개밖에 들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, 팔콘 기준으로 강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게 되죠. 더 강력한 고정력을 자랑할 수가 있다. 근데 그 고정력이라는 게뭐 얼굴을 잡아서 고정한다는 것보다는 얘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 자리에서. 그래서 콘이 또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지금까지 이제 실루엣 소프트의 꽃갈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뭐 훨씬 복잡한 거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그럼 어떻게 이제 실루엣 소프트가 리프팅 효과라는 걸 내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(목소리)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피부과 인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.